전국 챔피언이 되는 그날까지 포켓몬 너희들 다 전부 내 거야. 오늘부터 휴지의 전국 도감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요 몬스터볼 안에 저의 넘나 귀여운 피카츄가 들어 있습니다. 피카츄 인사. 좋다고 인사하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인사 발사. 아, 왜 그래? 우리 휴카츄가 좀 약간 쑥스럽나 보네요. 아, 우리 인싸 휴카츄 바로 적응합니다. 삐까 삐까. 어, 너무 좋아하는데. 오케이 휴카츄, 모험 떠날 준비 됐지? 아직 똥카츄 너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꼭 만나자 똥카츄야. 자, 근본 포켓몬 중 하나인 또 뿔충이 제가 방금 잡았거든요. 오케이, 도감 넘버 13번 9번을 넘어서 10, 11, 12, 13 뿔충이 넌 내 꾸야. 얘네 이제 진화시켜서 독침봉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99도 저번에 얻었었잖아요. 99가 이렇게 나오는데 와일드 블레이즈 XY에서 나오고 페그볼트 일러스트가 딱 봐도 되게 옛날 느낌 나잖아요. 1세대가 확실히 오래돼가지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소드실드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팩이다 보니까 제가 엔간한 거는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아,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이거 승부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형님 와, 우리 휴카츄로 한번 참교육 해줄게 너. 그래요 그래요, 여기 딱 보니까 곤충 포켓몬들 많겠네. 캐터피도 잡고, 그 전에 일단 전기쇼크로 지지자. 전기쇼크 삐! 에? 에? 실 마구마구 뿜어봐라. 어림도 없지. 전광석화로 마무리! 촥! 잘 가고. 단대기 아니야? 일로와, 단대기. 오케이, 이거 진화 안 시켜도 돼서 괜찮겠다. 야생에 단대기가 튀어나왔다. 아니, 이게 좀 개체수가 좋은 앤가? 자, 잡혀! 나이스! 좋아요. 야생의 단대기를 잡아냈습니다. 좋아! 단대기! 딱딱한 몸을 지니고 있는 번데기 포켓몬이고요. 근데 1세대 포켓몬들은 참 익숙하면서 되게 반갑네요, 보니까. 넘버 11! 번데기 포켓몬이고요. 얘 같은 경우엔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뭐 공격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대기! 넌 내 꾸야! 짠! 저번 시간에는 거의 학과추밖에 없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차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캐터피를 잡아야 되는데, 때마침 캐터피가 있네요. 일루와. 자, 야생의 캐터피까지 샵. 빠밤. 제가 이 캐터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유치원 시절에 이 캐터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리려면은 얼추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벌레를 먹는 기술을 갖고 있네요. 오, 머리 끝에 있는 더듬이가 냄새를 뿜어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네요. 오, 더듬이에 그런 기능이 있었어? 어쨌든 캐터피 캣찹. 아이고, 아 잠깐만, 딱충이가 있던가? 이거 아마 부클맥에서 등장할 텐데. 오, 딱충이 금방 잡히네. 좋아, 딱충이 어서와. 아니 잠깐, 근데 여기 상록숲에서 이상해 씨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아주 낮은 확률로 등장을 한다고 해요. 얻어 봐야겠는데? 나와라 이상해 씨. 와! 아, 이거 말하자마자 어디 숨어 있었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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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야생의 이상해 씨가 등장했다. 아유, 칭얼거리지 마. 형이 한 방에 잡아줄 테니까. 빵! 나가있어! 안 나가있어! 안 나가있어! 근본 스타팅! 이상해씨 얻어버렸어요. 무려 포켓몬의 첫 포켓몬 넘버원! 이상해씨 씨앗 포켓몬이고요. 저 등에 있는 씨앗에 많은 영양분이 담겨있대요. 그래서 맛있다.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괜찮다는데? 아, 근데 이게 또 이상해씨 카드가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GX 울트라 샤이니에서 나오고, 이것도 언제 거야? 완전 옛날 DP 확장팩이네. 와, 와, 이거 정작 이상해 씨 카드를 못 구하겠는데? 첫 번째 도시 회색 시티에 도착을 했고요. 아이고, 제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샌드랙 친구가 도착했네요.
어어 버터풀. 와. 아 이거 버터풀 진화시켜서 얻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웅이에게 도전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전설의 포켓몬 뮤 포켓몬 홈. 여기에 그 포켓몬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몬스터볼을 사면은 특전으로 주는 뮤 전설의 뮤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미리 좀 빼놨는데. 아 내가 저번에 맡겨놨던 우리 휴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형이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아 이게 예전에는 포켓몬 옮기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좋다. 휴야 있니? 나 얼마만이냐 너. 거의 뭐 3, 4년 만에 보는 우리 휴. 잊고 있었던 휴를 다시 만나겠네요. 꼬레 너 잠깐 빠져. 오 2018년 11월 16일에 만났었던 우리 휴. 에스퍼 타입의 포켓몬이에요. 진짜 거의 3, 4년 만에 만나는 게 맞네. 여기서 바로 전설의 포켓몬을. 자 넘버 151번 1세대 마지막 포켓몬이죠. 에스퍼 타입의 뮤. 제가 이럴 줄 알고 우리 뮤를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산 건데 자 이거 진짜 멋있죠. 뮤츠의 역습 그 영화 프로모션 카드로 줬던 건데 상당히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카드예요. 이건 내가 진짜 잘 샀어. 슈야 코요미 그 자체가 아주 그냥 아유 앙증맞아. 슈가 또 열매까지 찾아왔네. 3년 전에는 모험을 끝내지 못했지만 이번엔 진짜 우리 완벽하게 챔피언이 되어보자 같이. 여기는 첫 번째 관장 웅이가 기다리고 있는. 나와라 휴! 쭈빼기! 아이고 더 때려봐 이거 뭐 한숨 자고 와도 되겠어. 스피드 스탑! 뾰뾰뾰뾰! 어, 말을 안 들어! 3년 만에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봤다고 휴가 많이 삐졌나봐요. 열탕이나 먹어라. 회색시티 포켓몬 체육관 웅이. 미안한데 너 한방컷 좀 내줘야겠다. 어 웅이도 옛날 카드 중에 서포트 카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웅이와의 승부 꼬마돌. 이 세계 밸런스 파괴자가 왔다. 슈 아이고 너무 아프다 야. 스피드 스타 꺼져. 하지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애가. 아 자존감이 너무 세서 아 친해지기가 정작 좀 힘들어. 받아라 스피드 스타. 뾰루루루루루루루룽. 어 이건 좀 약하네. 아 이거 제가 트레이너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나 보네. 와우. 오 롱스톤이 나왔네요. 롱스톤 가드프레스 돌떨구기 덤벼. 아 잠깐만 야 구멍파기 야 그거 아니야 박치기. 오 쬐끔 아프네. 근데 열탕 맛 좀 봐라. 열탕 와 공이 컷! 어? 갑자기 뿔충이가 진화를 똥땅 잠깐만 근데 딱충이 얻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딱충이 좀 빼놔야겠다. 오케이 회색 배지 나이스. 오늘 이렇게 해서 커요미 휴와 함께한 첫 번째 회색 배지 배틀 대승리. 경북도감 프로젝트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바 바이.